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알아볼 내용은 모음아를 배우려고 해요. 모음아. 우리가 지난번에 한글의 모음 10자를 배웠어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리고 보너스로 에, 에까지 12자를 배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음송에 맞추어서 의뢰를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음 기역, 자음 니은 이렇게 계속 모음과 연결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모음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지요? 모음이 10자가 다 단모음이 아니고 아, 어, 오, 우, 으, 이. 이 6자가 단모음이고 그다음에 에, 에도 단모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야, 여, 요, 유. 이거는 이중 모음이에요. 야, 아. 끝이 아로 끝나잖아요. 야, 요. 요는 오로 끝나. 그래서 이거는 이중 모음이고요. 단모음이 아, 어, 오, 우인데, 우리가 기역, 니은, 자음 소리를 공부를 하면서도 모음을 같이 공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아할 때는 첫 소리가 아로 시작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 가지. 하마, 나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first 사운드가 아여야 됩니다. 기자. 이런 것처럼 나중에 오는 소리가 아로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첫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자 이렇게 되면 그 기, 이음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언어 교육을 할 때는 첫 번째 오는 음이, 그 원하는 음소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비 이렇게 해서 나가 첫음이 되게끔 많이 있죠? 이렇게 나라 이렇게 해서 나라 아아 또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 첫음이 이 아인 거여야 돼요. 아 많이 있어요. 할게 라디오에 라. 또 바지에 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바지 하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영어를 쓰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지 하고 보여주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마, 아, 아. 이렇게 또, 아가, 아, 아. 첫 번째 소리가 아가 되도록. 이거 이렇게 마차인 경우에는 마, 차. 두개다 아, 아기 때문에 이제 그 읽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다 배웠어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럴 때는 자, 우리 자음만 소리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 츠, 무, 츠. 자, 그러면 소리 말고 입모양. 원래 자음은 입모양, 모음은 입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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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아, 츠아, 마, 차, 마, 차. 예, 마찬가지로 받아쓰기를 할 때도 이제 나중에 받아쓰기를 잘 하게 되면 자, 마, 차. 마차 써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나이가 어린 학습자이고 내가 한국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와 입모양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차잖아요. 무아 츠아 무아 츠아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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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띄어서 읽어주고, 한꺼번에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차,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르다가, 무아, 츠아, 아, 이음에 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아로 소리 나는, 이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것. 이응 배우는 날이니까, 아, 하. 모음을 배울 때는 그래서 자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음절표를 배울 때
각야, 거격, 고교, 구규, 극이. 처음 모음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모음을 다 배우고 자음수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밑으로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자차, 카타, 파하. 그러니까 자음 공부는 오른쪽으로, 모음 공부는 밑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아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모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모음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음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모음 공부도 계속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